안녕하세요. 동명대학교 서희전 교수입니다.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교육방법과 교육공학 과목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에듀테크란 용어 들어본 적 있나요? 에듀케이션과 테크놀로지의 합성어입니다. 에듀테크는 온라인 교육을 넘어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지향하며 가상현실, 증강현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하여 기존과는 다른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사회에서 학교의 기능과 역할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무엇을 배우고 가르쳐야 하며 또 어떤 방법으로 가르치면 좋을까요? 이 과목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사 중심의 교수 방법과 학습자 참여적인 교수 방법 구조될 수 있겠죠? 또 대규모 집단 수업과 1대1 수업 또는 온라인 수업과 대면 수업 등 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교육 방법들을 이 수업에서는 탐색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테크놀로지가 급속히 발전되고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되면서 교사들의 역할도 달라지겠죠. 변화된 환경과 학습자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교육 방법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번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첨단 콘텐츠와 미디어 플랫폼을 교육에 활용하는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수업의 목적은 첫째는 교육방법과 교육공학의 기초이론을 이해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문제중심학습, 프로젝트학습 등의 다양한 교육방법의 개념과 종류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수업 조건에 맞춰 선택하여 활용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학습자 특성과 수업 조건에 맞춰 교수 설계를 해보는 과제입니다. 네 번째는 교수 매체 및 디지털 학습 환경에 대한 특징을 이해하고 수업에 활용해보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네, 수업의 진행 방식은 강의와 학생 발표 실습으로 진행됩니다. 학생들은 증강현실, 로봇, 메이커스페이스, 인공지능 등 최신 테크놀로지의 동향과 교육적 활용에 대한 발표와 토론에 참여하게 됩니다. 또한 교육 콘텐츠 제작과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실습을 할 수 있습니다. 평가 방법은 중간고사는 시험을 보고 기말 과제는 조를 구성하여 첨단 미디어의 교수 매체적 특징과 수업 적용을 발표하는 과제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번 수업을 통해 미래 학교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학생 맞춤형 교육 방법을 적용하고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교육을 실천하는 미래형 교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